간단하게 자가 진단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목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고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 때 목이 이제 뻣뻣함이 느껴지고 통증이 된다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깨 쪽 이 쇄골이 있는 곳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이 쇄골보다도 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깨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같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목의 각도, 그러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숙일 때 어떠한 각도가 됐을 때 목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의심할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딱 거울을 똑바로 해서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 이 쇄골 양쪽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딱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목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렇게 그 거울 보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요. 집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몸의 중심선, 옆에서 봤을 때 중심선은 이 귀부터 시작해서 어깨 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이 되겠는데요. 이 목의 이제 그 중심선에 귀 쪽에다가 이런 펜이라든지 아니면 얇은 책 같은 걸 이렇게 딱 대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보고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봐서 거울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거울에서 딱 봤을 때 몸에 만약에 거북목이나 일자목에 대해서 앞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앞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보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보시죠. 오른쪽으로요, 제가.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제 이쪽에 거울이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도 지금 원래는 이 목에 이런 그 몸의 중심선이 이 어깨 가운데 쪽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하시는 거나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기 때문에 중심선이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계속 지금 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쪽 부위에 자, 지금 요 부분에 이렇게 중심선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그거를 아주 심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심선이 이 어깨선보다도 한 5cm 이상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게 꼭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을 때도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거북목이 안 되려면 제가 어느 정도 더 뒤로 당겨야 되나요, 선생님? 네, 지금 저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쭉 가슴을 펴시고요. 펴고요. 어깨를 최대한 이렇게 뒤로 하시고요. 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이 어깨 가운데 쪽에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거든요. 그냥 낮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하면서 수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베개가 가능하면 낮은 베개를 목 뒤에 받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부터 같이 전반적으로 받쳐줌으로 해가지고 목이 정상적으로 약간 뒤로 굽은 커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베개를 베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이렇게 주무시고 하잖아요. 옆으로 주무시고 이럴 때는 이 옆으로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깨와 이 목 사이에 이 정도의 공간을 그 정도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베서 이 목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위로 올라가든지 그러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딱 유지가 되면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꾸 방치를 하다 보면 거북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목 디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민간 처방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목 디스크나 이 협착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 통증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한 2, 3일 정도의 목 통증 이런 걸 가지고 다 이걸 뭐 목 디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목의 통증이 뭐 하루 이틀 있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MRI까지 찍고 이런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목의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팔 쪽으로 방사통이 나면서 저림증이 같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빠진다. 네. 주로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수저질을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숟가락을 네.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빠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저질을 이렇게 하는데 잘 되던 수저질이 네. 이게 손에 힘이 빠지면서 수저질을 잘못하고 아~ 젓가락을 잘못하게 됩니다. 젓가락질을. 이게 목 디스크 때문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질환들이 있지만은 예. 이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꼭 이런 신경들의 목의 디스크라든지 협착으로 인해서 그런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